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항상 신경 쓰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실 저도 뭐 항상 예, 몸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다이어트 할때꼭 알아야 될 겁니다. 이걸 모르면 다이어트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혈당 지수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혈당 지수.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요. 네, 그렇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혈당 지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혈당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걷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데요. 사실 뭐 혈당 지수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당뇨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혈당 지수가 한마디로 뭐냐? 옛날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죠, 뭐.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리를 계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음식별로 칼로리를 쫙 계산해가지고 이 칼로리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해야 칼로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살이 빠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왔죠.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칼로리로 계산하는 것이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칼로리를 가지고 100%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똑같이 나가더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칼로리가 좀 낮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게 되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 영어로 하면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말을 써요. 예, 글라이세믹 인덱스. 자, 이거 밑에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글라이세믹 인덱스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포도당을 일정량을 먹여요. 그리고 혈당을 체크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이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100이라고 잡았어요. 100. 그랬을 때 포도당 자체가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걸 먹인 거기 때문에 100이라고 잡았을 때 이만큼의 100이면 나머지 음식은 수치를 100의 기준으로 해서 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 가까울수록 포도당과 비슷하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혈당을 올리는 게 칼로리보다 왜더 중요하냐면요. 당분이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때 당연히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어디서 나오죠? 췌장에서 나오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떨어뜨리죠, 혈당을. 그러면 떨어지는 혈당이 혈관 속에서는 떨어지지만 그게 어디로 가냐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당분들이. 그래서 세포 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남는 당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분이 많아지고 그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렇죠.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 지수를 안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다른 음식들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예, 이 밀가루 음식 빵 같은 거 있잖아요. 혈당 지수가, 예, 거의 80, 9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높고요.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라면 같은 종류도 한70 정도 되고요. 70 정도. 그 다음에, 쌀밥도 사실은 다 도정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쌀만 안에 그 흰쌀만 있는 경우는 예, 그거는 조금 혈당 지수 높아져요. 70대까지 올라가고요. 현미밥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낮아지겠죠. 당연히 겉에 이제 저희가 쌓여 있으니까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예. 그다음에 반대로 낮은 거는요. 계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칼로리 높죠. 예, 지방 성분이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토마토, 예, 오이, 이런 거 달지 않잖아요. 예, 낮아요. 우유도 달지 않죠. 이런 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되는 고기 종류. 고기 종류도 사실은 양념을 해서 좀 달아지는 거지, 양념이 안돼 있는 고기면 사실 낮아요. 혈당 지수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40대
60대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기로 다이어트하는 고기 다이어트도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다이어트가 안 되고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다이어트 잘 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혈당 지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서 내가 혈당을 높이지 않은 음식을 골고루 먹다 보면 포만감도 생기고요. 허기지는 것도 덜 느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과일이에요, 과일. 이 과일이 입에 닿는데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일 중에서도요, 다이어트에 안 좋은 피해야 될 과일이 있고, 다이어트에도 괜찮은,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 있어요. 일단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가장 높은 건 수박입니다, 수박. 수박. 그래서 다이어트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이두 가지는 혈당 지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높은 정도,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 속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바나나 다이어트 말씀하시지만, 물론 뭐 바나나 다이어트로 적게 먹으면 살뺄수 있어요. 칼로리 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바나나가 과일 중에서는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뭐 사과, 배, 귤, 예,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혈당 지수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은 좀 챙겨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다이어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될 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혈당 지수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방법이 훨씬 더 공복감을 줄이고 허기가 덜 가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요. 이제부터는 네, 뭐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혈당 지수가 얼마인지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보시면서 낮은 것 중심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혈당 지수 잘 아셔 갖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